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2명,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0대 미만 성인들의 백신 접종 10부제 사전 예약이 잠시 뒤인 8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될 거라고 통보해 온 것인데요. 방역당국 mRNA 백신 2차 접종 간격을 당분간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달 말까지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 모더나 백신은 모두 915만 8천 회분. 하지만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등으로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 간격이 종전 4주에서 6주로 연장됩니다. 이달 셋째 주부터 진행되는 1차 접종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백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탁 의료기관에선 화이자 백신이 접종됩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189곳은 모더나 백신으로만 접종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장년층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18살에서 49살 일반 국민이며 1,600만 명입니다. 방식은 지난해 시행된 마스크 10부제와 같습니다. 오늘은 생일이 9일과 19일 등 9로 끝나는 대상자만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기준 최다인 1,492명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 특히 비수도권 확진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